건설이 공급하는 더샵 송도 아크베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업무단지 B3 블럭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49층, 총 4개 동으로 구성되고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서 179제곱미터가 775세대,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255실 등 총 1030세대가 공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인천 송도에 들어서는 더샵 송도 아크베이의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지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입지를 분석해 본다면요. 예, 아마도 이번 단지가 저희 그 머니앤더시티에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단지 중에서 가장 그 역세권 입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동에 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걸어서 5분 이내에 충분히 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GTX B 노선이 인근에 들어오게 된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1호선 인천대 입구역에 GTX B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단지로부터는 두 정거장이죠. 굉장히 가까운 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GTX B 노선은 다른 뭐 A 노선, C 노선보다는 약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역별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GTX 노선이 개통된다는 그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교통 여건의 개선까지 따라온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더샵 송도 아크베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나누어져서 분양이 진행되는데요. 각 유형별로 청약제도의 차이점을 구분해 본다면요. 예, 이번에 오피스텔이 먼저 청약을 진행하고 그 후에 아파트가 따라오게 되는 일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오피스텔에 대한 이제 규제사항이 아파트보다는 훨씬 덜하겠죠. 그리고 아파트를 놓고 보더라도 이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 대비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도가 약간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구분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100% 가점제로 또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50% 가점제, 50% 추천제로 진행이 되죠.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은 뭐 청약 통장이나 청약 가점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파트를 봤을 때 분상제가 적용이 되지 않죠. 경제 자유구역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 걱정하시는 거주 의무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부분. 그래서 자금이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예측이 되시는 분들 입주 시점에서 뭐 전세를 놓고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여타의 단지 대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5년간의 전매 제한 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이죠.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시까지 전매 제한이 부여가 된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이 뭐 아파트와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첨이 돼서 내가 소유권을 갖고 가더라도 계속해서 청약에 있어서는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는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고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더샵 송도 아크베이가 들어서는 곳은 국제업무지구역 역세권이면서 호수 조망권까지 가능한 위치죠. 단지 배치와 평면 구성, 커뮤니티 시설을 좀 상세하게 살펴본다면요. 예, 제가 평소에는 이런 뭐 단지 배치라든지 뭐 조망권 관련된 부분 머니앤더시티에서 잘 이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꼭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호수뿐만 아니라 뭐 일부 단지는 바다까지도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 4개 동 중에 한 동은 오피스텔로만 구성이 됩니다. 201동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나머지 3개 동은 아파트로만 구성이 되고 상대적으로 호수 조망권에 더 유리한 위치에 아파트가 배치가 됩니다. 조망권 측면에서는 아파트가 훨씬 더 유리하겠고요. 오피스텔은 전체 전용 84제곱미터로만 구성이 됩니다. 뭐 아무래도 아파트의 대체
성격의 주택이기 때문에 상품성이 가장 높은 전용 84제곱미터로만 구성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오피스텔에 대해서 공개된 평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베이와 4베이로 나뉘어져 있고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판상형 구조의 드레스룸이나 팬트리가 잘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예측을 해보자면 전체 3개동 각각의 그 한 동마다 3면으로 구성이 될 텐데 두 개의 면은 각각 동남향과 그리고 남서향으로 남쪽 조망을 그리고 또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겠습니다만 한쪽 면은 북쪽을 바라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커뮤니티 시설은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GX룸, 사우나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인데 이 아파트의 설계 자체가 용적률 약 610%에 건폐율 46%, 약 46%. 그래서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넓은 단지 내 공간을 활용한 조경, 뭐 이런 차원은 아니겠죠. 잘 갖추어진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설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샵 송도 아크베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송도의 주택시장 현황과 당첨 이후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총평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도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작년부터 좀 반전을 만들면서 굉장히 화랑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최근까지 2021년 4월까지의 KB 제곱미터당 아파트 거래 시세를 놓고 봤을 때 인천 전체가 19%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송도가 반영이 포함이 되어 있는 연수구는 28%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타의 그 인천의 다른 지역 대비 압도적으로 혼자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장 상황 하에서 좋은 입지의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지난 2월에 분양을 앞서서 진행했던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의 청약 경쟁률이 60.7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들의 평균 가점이 52점이었는데 이번 더샵 송도 아크베이의 경우에는 당첨 가점도 경쟁률도 그 전 대비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를 보시면 송도 아크베이가 위치하게 될 그 인천 타워대로죠. 1호선 라인. 이 라인에 가깝게 들어와 있는 다른 단지들을 먼저 살펴보시면 될 텐데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그리고 대방 DMCT가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벌써 작년부터 8억을 넘긴 상태입니다. 보통 뭐 8억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나와 있는 매물은 그 이상의 호가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송도 아크베이에 당첨된 분들은 입주 이후에 8억에서 8억 중반 정도의 시세를 예측하시면 되겠죠.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오피스텔의 분양 가격을 기초로 뭐 예측을 해보자면 오피스텔이 상층부를 기준으로 6억 9천대 거의 뭐 7억 가까이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그 조망권에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균적으로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당첨되신 분들은 아파트 당첨되신 분들은 시세 대비 약 1억 5천 정도의 시세 차익은 확보한 상태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지 자체가 송도 안에서도 대체하기가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역세권이면서도 또 호수조망권까지 같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인천에서도 두드러질 정도로 송도의 그 화랑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셨을 때 당첨만 되신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송도에 들어서는 더샵 송도 아크베이의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